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 중에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암, 뇌질환, 신장질환. 이 중에서 2대 진단비인 뇌질환과 신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암보험 혹은 암 진단비에만 되게 몰빵해서 집중해서 가입을 중복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뇌질환, 신장질환 쪽에서는 진단비나 수술비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암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걸리다 보니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로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그 다음에 높은 사망 원인이 신장질환과 뇌질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를 2대 진단비라고 하고요. 암과 합산해서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진단비 중 하나고요. 그래서 2대 질병 진단비를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요. 가성비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오래된 보험 중에서 특히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중에서는 2대 질병 진단비에서 급성심근경색, 신장질환이죠. 혹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아쉽죠. 그럼 우리는 어떤 특약들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바로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뇌혈관 진단비는 질병코드 10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뇌졸중 질병코드 6개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종신보험에 있었던 뇌출혈 진단금은 질병코드 3개이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뇌출혈,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신장질환이에요. 예전에 종신보험 쪽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질병코드 3개만 보장이 되었지만 협심증을 동반한 질병코드 6개, 허혈성 심장질환 위주로 가입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질병코드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를 많이들 구성을 하는데요. 어느 보험사는 부정맥 쪽으로 보장이 되는 I4구죠. 부정맥 쪽으로 보장이 되는 신장질환 진단비가 있고요. 어느 보험사는 염증계나 심장판막 쪽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장 범위가 틀리긴 하지만 신장질환 진단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성비나 보험료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보장 면에서도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이죠. I20부터 I25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신장 쪽으로 많이 오는 I49죠. 부정맥. 부정맥은 I50 코드 심부정이나 염증질환 혹은 심장판막까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신장질환 진단비 구성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끼리 보장이 안되고 I49가 빠져있는 보험사 위주가 있지만 서로 혼합설계나 서로 보완해서 가입을 하신게 가장 좋다는 거죠. 만일 내가 기존에 완벽하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 2대 질병 진단비로 가입을 알차게 구성을 했으면 지금 부정맥이나 아니면 심장판막 염증계가 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완해서 심장질환 진단비만 따로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장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2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구성,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는 안태수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